제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세대별로 분류해 본다면 과연 어떤 노래들이 상위에 랭크될까요? 양혜선의 스타 업앤다운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 업앤다운의 양혜선입니다. 오늘 뮤직레이더에서는요. 세대별 인기가요 베스트를 뽑았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뮤직 스타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베스트 3! 내추큐하고 그다음 머리 팔딱팔딱 행복이 됐네 우리가 좋아하는 장미 올해 올챙이 춤이 전국을 강타했죠? 따라하기 쉬운 율동과 신나는 노래로 아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3위 올챙이송 아빠들,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킨다는데요. 아빠, 힘내세요가 2위. 우리가 있어요.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나를 더 부르게 말하러 아름다운 건 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모든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네요. 1위는 이승기의 내 여자니까. 10대부터 30대가 좋아하는 가요 베스트 5. 차오림. 박효신이요. 이성이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서로. 내가 들어줄게 널 쏘미. 파이팅! 5위는 10대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동방신기의 The Way You Are. 하하하 전국을 웃음 바이러스로 전염시킨 자우림의 하하하송이 4위. 애절한 목소리와 슬픈 멜로디가 어우러져 더욱 가슴을 파고드는 휘성의 불치병이 3위. 드라마와 더불어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2위는 올겨울 가장 듣고 싶은 노래로 뽑힌 박효신의 눈의 꽃. 멋있어요. 노래 잘 부르잖아요. 되게 노래 잘하고 멋있어요. 더요.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몸짱, 춤짱, 노래짱. 대한민국 가요계를 강타한 대망의 1위는 바로 비의 It's Raining. 40, 50대가 좋아하는 가요 베스트 5 현철이요 난 조용필 태진아 난 채진이 좋아하는데 채진이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자옥자옥 자옥이었어요 해바라기 꽃을 아시나요 야, 옆에 나오는겨? 구수한 목소리로 중년 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태진아의 동반자가 5위네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내 너를 잊지 얼마나 정을 줘야 가슴이 아플까요? 끈끈한 정 때문에 4위에 오른 현당의 정 하나 준 것이 3위는 아줌마 부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로트계의 얼짱 서른도의 춘자야
그래서 눈물 짓던 김자야. 탤런트 김자옥이 아닙니다. 많은 자옥 누님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른 자옥아 2위에 뽑혔네요. 딱 익숙한 가랑이잖아요. 너무 쉽고 노래가 좋으니까 내가 하기 편하고. 아니 국민 가수고 여러 가지로 뭐 우리에 맞는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이건 뭐냐? 윤정량을 소개하자.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중년층이 좋아하는 가요 1위는 어머나 열풍을 일으킨 장윤정의 어머나. 안돼요 왜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보내시면 안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쏭쏭쏭. 마음이 무거울 때나 슬플 때 신나는 노래 한 소절로 기분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요에서부터 트로트까지 세대별 좋아하는 노래는 달라도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죠? 다음 주 뮤직 레이더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과거로 떠나는 캐럴 여행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타 업앤다운의 양희선이었습니다.